비대위 오늘 어떻게 출범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비대위원을 인선하고 나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서병수 상임전국위원장에게 비대위원 인준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병수 위원장께서 사정을 알아보고 가급적 오늘 오후에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만약에 상임전국위가 열리게 되면 그 한 30분 좀 전에 화상의원총회라도 소집을 해서 의원들에게 미리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원내대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뭐 어려움은 없었나요? 좀 막판까지 인선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오보가 너무 많아서 실망했어요. 무슨 뭐 인기가 없어서 제안했는데 거부했다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어제 오후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어제 오후부터 전화로 허락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제안했던 분들 중에서 사양하거나 했던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없고 오늘 인선 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언론에서 얼마나 오보를 많이 했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인선 발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원총회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주셨나요? 구성에서는? 그것도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당을 조기 안정화시키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했는데 여섯 분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대표성을 고려했습니다만은 많은 영역을 대표하기에는 여섯 명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말씀은 의총의 명단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범을 하더라도 내일 갇혀보시는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그 절차는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 결과는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인준이 되면 통상 최고위원회나 비대위원회를 월요일, 목요일날 하기 때문에 모레쯤 첫 비대위 회의를 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성동 원내대표 당내에서 원내대표직 사퇴하라는 여론이 있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들으신 거 있나요? 그건 이제 의총이나 이런 것이 열리면 의원들 의사가 드러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의총에서 그 문제도 다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의원총회는 제 소관은 아닌데 저는 인준을 위한 의총 소집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그 의총 후에 비대위 인선을 발표하는 방식은 뭐 위원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의총에 제가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는 어떻게? 언론은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든지 그 의총 보고하는 의총 자체가 공개될 거니까 화상 의총이라도 전화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는 공개될 거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지금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건 이제 그 상임전국위원회 시간이 세팅되면 그 30분 전점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서병수 의원 오늘 2시나 3시에 가능한지 확인하고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민주당처럼 기자간담회 정례화하실 계획 없으실까요? 그건 이제 대변인이 오늘 새로 선정될 텐데 대변인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되 가급적 언론과 정례적인 접촉이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언론이 궁금해하는 것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주요 당직 인선 같은 경우에 사실 의원총회 추인 사항이 아닌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다 이제 인선이 끝났나요? 사무총장 그다음에 지금 비어있는 여의도 연구원장 뭐 이런 인선들이 쭉 있어야 할 텐데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인준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인선을 해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